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예절의 힘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시작성과 함께 자리에 앉아볼게요. 마음을 만나 날씨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 있게 하는 마음의 힘을 우리 마음숨으로 쑥쑥 담아봅니다. 준비 자세, 허리를 굽히고 양손은 편안히 내려놓습니다. 허리와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코로 숨을 들이마실게요. 시작! 나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할 힘이 있어요. 반듯하고 상냥한 예절의 힘이 가득해요. 자, 이제 내리면서 허리와 양손을 내리면서 숨을 내쉴게요. 시작!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울퉁불퉁 불친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와!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마음의 힘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함께 마음의 힘을 외쳐볼까요?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만나고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 마음농학 기억나나요? 맞아요. 할머니를 만났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는 친구도 보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 예절을 갖추는 인사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어떤 모습이 보였나요? 맞아요. 할머니와 엄마와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할 때 먼저 어르신들께 식사를 건네는 친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인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나는 반듯하게 내 말씨와 몸가짐을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 반듯하고 바르게 하고 싶은 말씨와 몸가짐을 어떻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지 우리 친구들 함께 선생님과 조형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예절 중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마음을 표현할 예절은 식사 예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밥을 먹을 때 또 우리 여러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 어떤 예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막 식사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걸고 막 옆에 사람을 치고 이러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수저를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아 하고 벌리고 엄마를 먹여주는 모습도 선생님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말씨와 몸가짐을 예의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예의 있게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이 자신의 자리를 알 수 있는 이 식탁 매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었어요. 여기 식탁 매트를 보니까 우리 엄마와 할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먼저 음식을 건네주었던 친구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니까요. 함께하는 행복한 식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예절이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알아보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음식들 한번 우리 가지런히 놓아볼까요? 먼저 반찬들을 주위에 놓아보고 맛있는 반찬들이 있어요. 이 반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앞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맛있는 반찬을 먹어서 좋지만 내 앞에 있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반찬을 먹지 못하니까 불편하겠죠? 또 멀리서 이 반찬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어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먹는 맛있는 반찬들은 가운데에 두고 또 주위에 이렇게 서로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밥과 국을 앞에 두고 수저를 옆에 두면 밥상 완성! 자, 이렇게 내가 먹을 밥, 내가 먹을 국,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저를 두고요. 가족들이 앉기 전까지는
먼저만 먹게 되면 이것도 식사 예절에 별로 좋은 예절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이 다 안고 나면 또 어른들이 수저를 드실 때 보았다가 같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식사 예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식사 예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카드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 카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고리에 끼우면 돼요. 자, 우리 지금 방금 이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식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예절을 갖춘 행동을 해야겠지, 한번 카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돌아다니면서 식사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식사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내 자리에 앉아서 식사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식사 배틀을 주는 거랍니다. 쩝쩝 소리 내면서 음식을 먹어요. 내가 무슨 음식 먹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쩝쩝쩝쩝 이렇게 먹으면 물론 맛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겠죠? 짜잔! 입을 앙 하고 입 안에서 냠냠냠냠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를 식탁에 괴고 식사해요.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식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세를 하면 먹는 음식물도 잘 소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앞에서 먹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너무 불편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팔을 내리고 바른 자세로 나의 밥과 국, 반찬을 골고루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 햄 좋아하니까 햄만 먹어야지. 아, 계란만 먹어야지. 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 없으니까 밥만 먹어야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 없죠? 원에서도 보면 어떤 친구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다 보니까 다른 좋은 영양소를 먹지 못해서 금방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품은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꼭꼭 먹는 습관 잊지 말아주세요. 밥을 먹다가 사람을 향해서 아치! 이렇게 밥을 먹다가 사람을 향해서 기침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나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많을 때에는 또 마스크를 빼는 시간이 밥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침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옆으로 기침을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가려서 내 기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음식을 막 주위에 흘리면서 먹어요. 막 먹는데 옆에 다 묻고 막 여기 다 흘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옆에서 먹는 친구들이 제가 먹는 거 흘린 거 나한테 묻을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먹은 음식이 튄 옷을 또 엄마 아빠가 계속 빨아줘야 되는 불편함을 또 겪을 수 있겠죠? 또 친구들, 빨간 음식이나 김치 같은 경우나 카레는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먹는 것도 예절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뜨거운 국물 음식을 급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뜨거운 국물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입천장이 다 되어요. 그런데 뜨거운 국물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이 왜 예절에 속하느냐? 급하게 먹다가 사리가 걸려서 배 터지게 된다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밥을 먹던 모든 사람들도 긴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국물이 입에 개이지 않도록, 내 몸이 깜짝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먹는 습관,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꼭꼭 먹다 보면 침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많이 올라간대요. 어떤 친구는 손가락으로 아까도 선생님 말했듯이 막 집어먹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수저가 있지요. 수저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는 반찬과 또 국과 여러 가지 이런 맛있는 음식들에 내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함께 표현해 보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고 또 보고 있었던 그런 식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예절 카드와 함께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불편하게 했던 행동이었구나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 동화 안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할 때 밥상을 함께 차려보고 이 예절 카드에 맞는 행동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 예절만으로도 저렇게 카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인사나 또 옷을 입을 때 공공장소에서 하는 예절은 또 어떤 예절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카드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더 많은 예절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같이 우리 친구들 예절의 힘을 노래로 불러볼게요. 인사해요 예절, 인사해요 예절, 날씨와 몸가짐에 예의 있게 하는 마음의 힘 예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식사 예절을 가진 우리 친구들, 마음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절의 힘을 넣어볼까요? 준비하세요. 허리와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코로 숨을 들이마실게요. 시작! 나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할 힘이 있어요. 반듯하고 상냥한 예절의 힘이 가득해요. 자, 이제 내리면서 허리와 양손을 내리면서 숨을 내쉴게요. 시작!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울퉁불퉁 불친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예절의 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득 넘쳐요. 마음이 쑥쑥 외쳐봅니다. 나는 예절의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도 여러 예절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어요. 특히나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함께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식사 예절 외에 내가 주변에 어떤 예절을 가졌을 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친구들이 될지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